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한편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결국은 소상공인만 벼랑 끝으로 몰릴 거라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이 서울시 전역으로 점점 확산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장 상인들은 한숨 섞인 목소리를 냅니다. 여기는 주말이 평일보다 많죠. 다 가지 않을까요? 거기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은데. 요즘에는 시장에도 손님들이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대형마트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실제 대구시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뒤 소매업체 유지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뜩이나 온라인 장보기에 밀리는 가운데 판로가 잘 구축된 대형마트로 오프라인 매출까지 비중이 옮겨가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핸드폰 하나면은 모든 것을 집 앞에까지 배송이 되고 다 원하는 게 그런 추세로 가는데 그나마 대형마트가 그것까지 휴무일까지 그런 식으로 쉬는 날을 갖다가 변경을 시켜가지고 평일로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저희는 죽으라는 얘기뿐이 안 되죠. 대형마트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도 안고 갈 숙제입니다. 지난해 5월 의무 휴업일을 수요일로 변경한 청주 대형마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7%가량이 신체적 피로가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가정과 사회 참여율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트 노조 측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완할 대책이 없고 의무 휴업일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휴일 근로수당도 없고 휴일 근로를 조금이라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없고 근로자의 건강권의 이해관계는 뭐 근로자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동자의 어떤 이제 의견을 수렴할 만한 경로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정부가 생활 규제 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보다 실질적인 상생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정주영입니다.